2017년도 대선이 있었고 그 한 해 전에 20대 총선이 있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2017년도에는 문재인 후보가 당시 대선 후보가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을 내걸고 나왔었는데 2016년도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34.8만 개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공약으로 내걸고 나왔어요. 그때는 뭐 저도 민주당에 속해 있었는데 이거 나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라고 아주 굉장히 비판적인 내용으로 민주당 쪽에다 얘기를 했었고 이거 큰일 난다 지속적으로 이제 비판을 했었거든요. 문재인 후보의 그런 그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 공약이 나오니까 이제 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비판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그다음에 민주당 사람들하고 거의 뭐 그때서부터 저도 사실상 이제 절연을 하게 된 이제 그 계기가 됐는데요. 뭐 제가 예상했던 바대로 뭐 결과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공공부문 팽창이 나라를 절단하게 했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졌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은 결과가 중요하고 정치는 과정이 중요하고 인사는 시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은 왜냐하면요 국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중요하고 정치는 어쨌든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거든요. 지켜보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그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인사라고 하는 거는 특히 이제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내용은 이 대통령이 어떤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건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누군가 국민들이 지켜본단 말이에요. 이러이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겠구나 라고 딱 보면은 대통령의 정책, 대통령이 가고자 하는 정치적인 방향, 내용, 콘텐츠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을 보고서 딱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는 메시지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마디로 인사는 메시지다라는 말이 함의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가 시작이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인사는 오히려 그래서 인사는 100점을 지향해야 되고 정책은 당연히 뭐 결과가 중요하니까 정책도 100점을 지향해야 되고 정치는 오히려 과정이기 때문에 최소한 60점 이상 과락을 면하지 않는 60점 이상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물론 정치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조력을, 제대로 된 조력을 못 받고 있어요. 대통령실에 정치인 출신들도 있어요, 물론.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B급도 아니고 다 C급들만 있어요. 제가 나름대로 인사 전문가 출신입니다. 그리고 정책 전문가인 김대호 세장이 얘기하겠지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3대 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어느 정부,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뭐 일정한 성과도 거뒀죠. 외환위기 극복이라든지. 노태우 대통령 제 발제문에 뭐 여러 가지 내용 써놨습니다. 국방정책을 성공하고 보통 사람들의 시대, 중산층 시대죠. 중산층 시대를 열고 나름대로 성공한 정부, 정권 재창출을 했으면 성공한 정부죠. 했습니다만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공정과 상식? 아까 그 함경대 대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인수위 시절에 요거를 구체적인 내용으로 다시 재가공했어야 되는데 안 했단 말이에요. 방기죠. 임무 방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교육개혁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박순애 교육부 장관 엊그저께 사퇴했는데 조국 사퇴로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것 때문에 초보은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됐단 말이에요. 그럼 교육 문제, 입시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악착같이 좋은 대학을 가는 이유가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정한 입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그게 곧 현재는 단기적으로는 교육개혁이란 말이에요.
앞으로는 대학을 안 가도 좋은 일자리를 갖게 만드는 거는 장기적으로 교육개혁의 방향이어야 되겠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입시제도를 만들어주는 것, 그 입시 시스템을 바꿔주는 것이 단기적인 교육개혁이란 말. 그런 거라도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겠다, 5년 내에 이것조차도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100일이나 지났는데 인수위 시절까지 포함하면은 한 4개월 지났는데 도대체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 이것이 지금 20점이에요. 40점이면 과락인데 과락에서도 절반이에요 지금. 초봉은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포함해가지고 대통령제 하는 선진국 중에서 3명이 나왔어요 최근에. 트럼프, 윤석열,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트럼프는 재선에 실패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본인의 독단적인 리더십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정치적인 조력을 잘못 받은 거죠. 미국의 대통령제는 백악관 중심이에요. 폴리페서들이 잘못 얘기하는데 철저하게 백악관 중심이에요. 연방국가 이 주가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지만은 그 중앙정부는 기본적으로 중앙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주지사 출신도 같은 당이고 대통령이 설득해가지고 백악관 참모로 데려다 쓰기도 하고 장관 출신들도 백악관 비서실장이나 백악관에 우리 측대로 표현하면 수석으로 데려다 씁니다. 대통령이 데려다 써요. 그러니까 예컨대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사람을 필요하면은 설득해서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이나 뭐 정무수석으로 데려다 쓴단 말이에요. 그게 미국의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임장관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폴리페서들 헛소리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각제 지지자예요. 그런데 그거는 면 훗날의 얘기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운영하고 있는 정치 시스템에 충실하게 따라야죠. 장관들이 대통령실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어떤 뒷짐을 하다라는지 대통령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데 책임장관들이 알아서 해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국정이 예전하고 달라가지고 다 각 부처가 다 얽혀있는데 경찰국을 신설하는 문제 그냥 행정안전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예산도 따라야 되고 뭐 다 얽혀있는데 장관이 알아서 해라? 그 불가능함. 결국은 다 대통령실에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책임장관이 알아서 해라? 그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는 뭐 원래가 뭐 내각제도 요소가 있죠. 이원 집정 부재이기 때문에. 프랑스도 엘리제 궁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질적으로 보면은 백악관이고 엘리제 궁이고 최고의 에이스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을 보면은 여기도 좀 소개해놨습니다만 프랑스 안에서 미국 안에서 최고의 에이스들만 모아놨어요. 제가 이 정리하느라고 좀 빠졌는데 현재 바이든이 엉터리긴 하지만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 지금 백악관에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은 수석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한 60명쯤 돼요. 수석급만. 이 체계적으로 보면 비서실장이 있고 부비서실장도 여러 명 있고 그다음에 정책참모, 정무참모, 전략참모, 그다음에 외교안보참모 이렇게 각각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 프랑스 엘리제궁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내각에다 권한을 위임해야 된다라고 해서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주 무식하게 축소를 했어요. 더군다나 이게 초보훈 전 대통령인데 대통령실을 강화해도 모자란데 완전히 그거를 무식하게 축소를 하고 정책실장도 없애버렸어요. 제대로 된 지금 조력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2024년도에 지금 총선입니다. 그때까지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소수파입니다. 국회 115석이에요. 야당은 지금 최강의 의석수로는 최강입니다. 지금 100일도 안 됐는데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있어요. 국정운영을 하려면은 개혁은커녕 국정운영에 최소한의 국정운영을 하려면은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죠. 국회 다수연합, 다수당이 단독으로 다수당이 되거나 다수연합이 되거나 해야죠. 언론의 지지자는 이 3대 요소, 3박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검찰권 동원해서 옛날 같으면은 박정희 때 같으면 중앙정보부 동원해가지고 협박해서 야당 의원들 협박해가지고 가능했어요. 지금 가능합니까?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발전마을 연합장치를 얘기했어요. 물론 지금 민주당의 연합장치 제안하면 안 받겠죠. 대연정 제안해도 제가 안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내각제적 요소가 강한 헌법을 갖고 있어요. DJ 같은 경우에는 소수파 정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제로 연립정부를 했죠. 근데 그 전에 노태우 대통령이 최초의 여사야대를 극복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연정을 한 사례가 있어요. 그건 광의의 의미에서의 연정이에요. 그러니까 정책연대도 연정이거든요. 그럼 유식한 표현으로 가계협력, 내각의 예? 강요를 파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각외 협력이라는 그런 의미죠. 이거는 이 대통령제 국가인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그 다음에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 국가에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이걸 하게 되면은 이제 8월 28일 날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은 민주당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분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어떤 분열이냐? 단순한 정치 투쟁이 아니라, 단순한 당권 투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협조하자. 어? 총선 때까지 한참 남았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 외교적으로 어려운데 협조하자. 협조파가 있을 거고, 아니면은 총선 때까지 이대로 가면은 무조건 우리가 이기는데 무슨 협조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건 뭐 이재명 당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뭐 그러겠죠. 분열이 되면은 협조파들하고 같이 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 당대당 정책연대가 아니더라도 인재를 널리 구해서 능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하겠다. 그건 이미 작년 11월 달 후보 수락 연설에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런 이제 맹안은 이미 있어요. 무소속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양재원을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으로 모셨어요. 이분은 이제 뭐 혼자 국회의원 혼자이기 때문에 뭐 특정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당대당 정책 연대는 아니지만은 일종의 연대는 연대지만은 개인과의 연대죠. 근데 이거를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종의 외연 확대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반대편에서 활동했던 분을 오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 저는 뭐 심지어 심상정 의원 같은 민주당보다 더 왼쪽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최소한의 그 합의가 가능하다면은 이런 이제 군소파 정당들, 시대전환의 뭐 조정훈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도 함께해서 실제로 국민의 지지를 끌어올리고, 그다음에 언론 환경도 좋게 만들면은, 그리고 나서 나머지 민주당을 고립시키면은, 그러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의 추진에 좋은 여건 만들고 하면은 그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유럽 선진국 다당제 국가에서는 흔히 하는 정책들 그 하는 국정운영 방식이거든요. 완전 오른 쪽과 완전 왼쪽 정당들이 그 서로 연대하는 그런 전술은 흔히 사용하는 전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국정기획 능력이 지금 대통령실에는 없어요. 그런 참 이 자리에 대통령실에 나오신 분 계셔서 얘기하기가 민망한데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께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해야죠. 기중에서 이렇게 대통령을 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 대정 요건만 얘기할 게 아니라 대안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모르겠습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이분이 정치 초년병이기 때문에 오히려 초보 운전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들은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면은요 아주 잘 갑니다. 그렇죠? 새로운 길을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뭐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알 수 없으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가르쳐줄 수 없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길을 모르면은 물러나야죠 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야죠.